오늘은 말이죠. 첫번째 2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주차 특별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남자 프로 선수들이 대거 출동을 합니다. 아~ 네, 북한판 최고의 스타 멋진 배구 스타 나와주세요. 잘생겼다. 아니, 반짝 잘생겼다. 우와. 너무 잘생겼다. 우와, 아니, 우와. 모델 같아, 다. 저쪽의 연예인 같아. 쪽입니다. 최기엽 스파이크 또 막혔어. 한 선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남자 배구 어벤져스. 아! 이분 좋은 분들 첫등신이잖아요. 이분들은 첫등신이 아니라 너무 잘생겨.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겼어. 아니, 진짜 키는 키대로 커면서 얼굴은 또 왜 이리 작아? 작아. 너무 잘생겼어. 나 비교해볼까? 나는 영화 주인공 된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아. 진짜 대한민국 우리 깜빡. 야, 진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정규리 고수. 네, MVP. 어, MVP. 네. 어, MVP. 여러분, MVP. 피가 몇 년 만에 한국 선수가 받는 겁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알아요. 어? 제가 알아요. 아, 뿌리도 모르는데. 5년 만에 받은 겁니다. 김학민 선수 이후에 5년 만에. 아, 5년 동안 외국인 선수가? 네, 뭐 레오 선수가 쭉 한 3년 받았고. 네네. 5년 만에 진짜 최종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문성민 선수가. 문성민 선수 또 다른 MVP이지만 또 서브킥. 아, 서브킥. 서브킥은 뭡니까? 스파이크 서브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빨리 그 보내느냐. 네? 그걸 했는데 우리 문성민 선수가 우승을 했잖아요. 심원 선수 제치고. 와. 근데 문성민 선수가 몇 킬로 나왔었죠? 그 당시에 최고로 했을 때 122. 122. 와. 122! 아, 우리 동네 그 저 예체능에서 축구했을 때 발로 쳤을 때도 130킬로인가? 손으로 쳐서 120킬로 넣는다는 것은 손이 거의 발 힘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으로 좀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좀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에? 아, 얘네가 우리가 알아갈 테니까. 아, 네. 네. 옥신초 부르던 것 같아요. 아, 얘네가 여기 많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120kg의 서브에 맞으면 어떤 기분입니까? 뭐 맞아본 사람 있습니까? 강스파이크에. 아, 저희 팀에서 훈련을 하다가 팀 동료가 블루킹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제가 공을 때려서 얼굴에 공이 맞았어요. 어. 그래서 선수가 이렇게 숙이고 떠니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어이구, 공이 맞아가지고. 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여드름이 터져가지고 여드름이 줄줄 피가. 아니 어떻게? 그 순간 대단하다. 우리 여드름은 내가 터뜨려야지. 간파 선수, 문성민 선수 서브 할 때 맞습니까? 그냥 안 합니다. 아, 맞아. 항상 이렇게 어깨를 탁 이래 가지고. 맞아. 어떤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서브 칠 때 그 순간적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예. 제가 편안하게 서브 때릴 수 있도록 저만의 그런 팔을 걷는 게 이제 습관이 돼 버려서. 어. 배구 팬들이 아무래도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거니까 또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 거 배워야 돼. 맞아. 오늘 받아준다. 무조건 이거 다 해. 이거 무조건. 공 줘 봐요. 공. 네. 이거를 루틴은 다 각자 봅시다. 루틴 있다니까. 봅시다 한번. 근데 여기가 서브 치는 엔드 라인이면요. 예. 나와서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튀기고. 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튀기고. 시끄러! 시끄러! 우리가 죽겠냐고!
지금 뭘 했던 소리 들려?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오늘. 아, 뭘 했는데 소리 들려? 여기 봐요, 여기. 아무것도 안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서, 스파이크 서브 네. 해주세요. 던지면은. 122kg짜리 하나. 122kg짜리 하나 날려주세요. 제일 뜨거워. 네, 먹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팔을 거둔 다음에. 멋있다, 멋있다. 지금 봤어요? 야, 그게 뭐라고 서로 받겠다고 난리야? 뭐 하는 거야, 오늘? 그, 거기에 뭐가 있다고 서로 받겠다고 난리냐고. 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일단 뭐 잘생겼다, 미남이다. 일단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 인정하겠죠. 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대에 항상 그,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대구계의 실력이든 얼짱이든 양대 산맥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 문성민, 김유화. 아~ 아~ 외모, 실력 둘 다 라이벌이지. 네. 그냥 눈빛이야. 그렇게 눈빛이야. 하나, 둘, 셋.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안 믿잖아. 서로 눈을 안 피잖아, 우리. 아~ 네, 문성민의 서브. 오른쪽 백어택 문성민 어. 문성민 브로킹 이번에는 김효환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또 이나대 경희대학교 이게 또 완전히 그냥 불꽃 튀는 라이벌 아닙니까 전적이 어떻게 돼요 요한이 형 4년 때는 요한이 형이 다 우승을 했었고요 왜? 아니 그 자꾸 얘기 들으지 마요 문성민 선수가 김유한 선수 때문에 경기에서 져가지고 한번 운 적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울었어요? 아 네 감독님께서 너는 그러니까 너희는 팀에서 졌지만 너는 요한이랑 대결해서 진 거라고 아 문성민 선수한테 그래서 좀 많이 감정이 받쳐서 그때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눈물을 지금 그때 생각해 어 진짜 눈이 깜짝거려 어떡해요? 아 예전 생각을 하니까 좀 네. 울컥합니까? 네 휘죠 아. 그 김유한 선수 이 얘기 아셨어요? 운 거를 몰랐어요. 오. 저는 예, 우승하면 예, 예, 좋아가지고 행가리 하고 있었는데 얘가 울든 말든 좋아서 예, 관심 없어가지고 관심 예. 중요한 건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MVP인데 방금 김유한 선수 표정 봤어요? 예. 원래 승부욕이 좀 있는 편입니까? 남들한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어. 팀 선수들끼리도 만약에 뭐 내기를 해도 굉장히 우겨서라도 제가 이기려고 하는. 어. 네. 그래, 가위바위보도 치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두 번, 준비! 가위! 가위! 세수 안 내면 준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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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가위바위보 또 저렇게 좋아요? 묵찌빠 한번 가보자, 묵찌빠. 묵찌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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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찌! 어, 좀 뭔가 이상해. 좀 뭔가 이상해. 야! 안 찌기 싫어하는 거야! 아,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양에서 그럴 수 있어. 긴장해. 자, 찌. 묵! 묵! 어, 잡았어. 찌. 묵! 찌! 아! 찌! 아! 계속 말리네. 원래 선수들이 안 되는 경기가 있거든요. 그날에 오늘은 그날인 것 같습니다. 괜찮다, 안 되겠다. 네. 중요한 건 두 사람은 괜찮은데 언론에서 기술에서 라이벌이다, 라이벌이다 이게 기사화되면 좀 신경이 쓰이고 의식이 되는 됩니까? 요한 형이랑 저랑 한 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네. 한 살 어린데 언론에서 이제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보이지 않는 그런 백이 생긴다니까 네, 네, 뭔가 그렇죠. 있어 네, 네. 뭔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도 뭐 나이트클럽도 같이 가고 그랬다면서요 네? 어? 뭔가 친해 아니 밖에서는 굉장히 친해 나이트클럽 솔로 시절 때 아 결혼 전에 가셨구나 클럽 멤버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있을지 하세요 솔직하게 예
제가 가본 사람은 네, 홍만이, 홍만이랑도 가보고요. 제 홍만. 아니 내 이름이 있는데. 이름 있는데요. 홍만이 그냥 이름이네. 예, 네, 예전에 갔었고 태한이랑 한번 본 것 같은데 마주친 것 같은데. 그리고 강인이는 네. 강인이는 네. 다음에 같이 한번 가자. 다음에 같이 한번 가자. 제가 봐도 정강인 선수의 관상에는 흐름이 없어요. 인상이나 이런 게 아니 흐름이 없어. 그냥 훈련만 했을 뿐이야. 어, 성심 훈련.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강호동입니다. 김재환 선수와 문성민 선수가 엉켜서 그냥 막춤을 추는 모습을 제가 반드시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선수와 문성민 선수가 여기서 춤을 춘다 안 춘다? 아, 안 출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입니다. 제 직업이에요. 문성민 선수가 볼 때 김재환 선수 춤을 춥니까 안 춥니까? 그냥 추겠죠. 그냥 추겠죠. 추겠죠. 네. 왜냐면 같이 추는 거 아니에요? 같이 추어야죠. 같이. 예. 자, 음악 주세요. 우리 동네 배구 다닐 때 실천하셨습니까? 네, 제가 학진이랑 좀 알고 있는데 학진이가 예, 예체는 예, 예체는 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학진 인맥이 와, 대단하다. 예, 그래서 시즌 끝나고 원래 보기로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안 돼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좀 각별하게 잘 지내는 동생이에요. 꼭 만나자 했는데 왜 못 만났어요? 아, 제가 시즌 중간에 그 아기가 태어나서 네. 2월에 또, 예. 아. 지금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애 이름이 뭐예요? 문시호입니다. 문시호? 네, 시호. 사진 있습니까, 사진? 아.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거 보이죠? 좋죠? 아.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진짜 너무 이쁘겠다. 어머! 아, 너무 청다. 예. 이름을 두고 천사라고 하는가 봅니다. 예, 천사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야, 진짜 이쁘다. 야.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아빠 닮았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보이고 와이프의 모습도 보이고 할 때 아 나의 애기구나. 네. 이게 내 애구나 할 때는 닮은 것보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하는 동작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깝어요. 아니 6층을 됐는데 뭘 벌써 따라해요. 애가 이렇게 걷는다든지. 애가 이렇게 걷는다든지. 애가 갔다 와서. 아니 김연수 씨가 잘 치고 들어오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은퇴하면 이제 다음 준비해 드릴게. 방송 요청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또 우리 그 시구할 때도 한번 오셨거든요. 아, 볼링평. 예. 외국의 강동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 감사하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저는 성민이랑 달라서 네,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시원해. 아, 좋아. 근데 우리는 배구계 강동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선수 선수는 한선수 선수는 이름이 불편하네. 한선수 선수래. 그래요. 뭐라고 부르는데요? 같이 친해지다 보니까 좀 별명을 저희가 시합을 갔던 데가 인도였어요. 인도. 그래서 그때 이제 묘한이한테 안경을 동그란 안경을 써서 네. 제가 간디라고. 있네. 있어 느낌이 있네. 아니 우리 쪽 느낌이 있네. 아, 이쪽 얼굴 한번 보여보세요 얼굴을. 아 이제 조금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조금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저는 카레를 좋아하거든요. 아 있어. 김재환 선수 키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한 201? 네. 뭔 소리예요 지금? 2m 1cm 2m 1cm라고요? 밥 2라고? 2m 1cm 야. 그럼 밸런스가 너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밸런스 좋고 잘생겼죠. 데뷔할 때부터 뭐 난리가 났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무 외모로만 평가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어린 나이에 대표팀하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프로에 입단을 하고 누가 봐도 뭐 너와 뭐 신인왕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인왕도 못 받고 되게 좀 안 좋은 모습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좀 어떻게 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독하게 마음 먹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공대 선수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격 3000 득점. 예전에 이경수 선수랑 박철우 선수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우리 김영환 선수가 달성한 거 아니에요. 공대 3000 득점은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한 경기에 선수가 정말 잘했을 때 30득점에서 20득점을 하거든요. 20에서 30? 네, 그래서 예. 거의 용병들이 많이 그렇다 하는데 그쵸. 대표팀을 처음 들어가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진짜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데 평가는 이제 좀 불안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평가가 많아서 옆에서 좀 그런 욕을 먹고 그럴 때 좀 사실 안타까웠겠어요, 좀? 예, 뭐 저도 욕 먹는 상황이라서 예, 뭐 저도 욕 먹는 상황이라서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게 점프력이 장난 아니네. 아, 서전트 점프. 점프라는 것은 결국 이 걸리기까지는 탄력이거든. 맞습니까? 아, 예, 그럼요. 얼마나 뜁니까? 서전트 점프라 하면? 제가 그 기록 했을 때 80 정도 서전트. 아, 80 정도 서전트. 와. 서전트 80. 지금은 되게 그 정도 못 뛰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우리 그 에이스거든요. 네. 이재현 선수가 네. 하 기본적으로 점프를 하면 한 3m 한 2~30까지는 그냥 치고 올라가거든요. 본인의 네. 키하고 더불어서 김미안 이재현. 아, 김미안. 자, 삼성 대결이에요. 역 대결. 오케이. 자, 탄력 점프 대결 한번 해볼게요. 왼쪽입니다. 체기업 스파이크 또 막혔어. 제가 83이거든요. 제가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되노? 지금 2m 23. 그러면 서전트 점프가 1m를 뛴다는 거는 여기서 2m 20에서 나는 3m 20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1m 뛰는 거지. 이렇게 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와. 점프 장난 아니다. 자, 첫 번째. 좋다. 좋다도 장난 아니잖아. 다리 보는 좋다 가자. 좋다 가자. 두 번 정도 돼. 오! 오! 잘 뛴다. 좋다도 되게 잘해요. 약간 밀가루 손에 묻혀가지고. 얼굴에. 도전. 와! 오! 80까지 찍었어. 2m 80. 네? 야, 근데 60cm 뛰는 거야. 대단하다. 와. 자, 서전트 지금 많이 뛰는 거죠? 일단 붙여야 돼? 붙일까? 뛰어가서 치는 게 더 잘해. 아이고 머리야. 그럼 안 편하지. 빼빼빼빼. 점프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빼빼빼빼. 빼빼빼빼. 실수 놓고 오셨는데 올라가서 오셨는데 아니 좋다가 인민이껏 뛴 건데 진짜 정확하게 붙였어요. 인민이껏 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김세지 감독님과 다 우리 일곱 분은 집에서 형광등 할 때 의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형광등을 가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 선수들이 몸을 풀기 시작했어. 갑자기 막 무릎을 막 운동하고 의자도 안 닿아요. 이제 전 광인 선수 도전! 선수도 받고 속여놓고 빼고 택득점! 갑니다. 떨린다 이거. 아 이거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어여 보여줘! 와! 와!
아, 그리고 저는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굉장히 기뻐했어요. 우와, 생각보다 잘 된다. 와. 자, 이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이제. 자, 다음, 알았어. 누가 좋을까? 자, 최홍만! 30. 30. 우리 막상 지금. 어, 긴장되네. 와, 이게. 한국 1위, 현재 1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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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와! 아! 한국 전력 뒤로 하고, 우리 간장하고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아. 반칙, 반칙. 정광 선수 약간 억울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한 발 했는데. 그쵸. 아무도 한 발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남은 선수들 점프에. 강남 구도로 저희들 치러보도록 할 때, 지태환, 그리고 김요한, 그리고 우리 동네 배구단의 이재윤. 자, 재윤아, 화이팅! 우리 자존심이야! 재윤 선수 손 올려보세요. 제대로. 여기서 3m 30 올라간다는 건 30로 만만치 않은 기록입니다. 아우,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거의 1m 가까이를 뛰어야 된다니. 예. 자, 이재윤 선수의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체능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광고를 위해서. 와! 전세계 광고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런닝은 좋고요. 에너지만 좋습니다. 에너지만 좋고. 네. 어, 다 좋습니다. 자, 준비. 도전. 갑니다. 오! 3m 10 넘어왔어. 네. 야, 도움 닫기 해봐, 도움 닫기. 도움 닫기 해야 돼. 30을 뛸 넘기네. 진짜. 아, 진짜. 아, 많다. 와. 일단 서전 트는 90이야. 와. 찍어버리자, 됩니다. 찍어버리자. 예. 화이팅! 높아졌어. 아니. 타이야, 타이. 최홍석 선수하고 예, 타이 기록으로. 아~ 대국의 조인성, 지태와. 오래오래 코스입니다. 문성민 연타 코스 넣어줬어요. 3m 30을 뛰어넘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태 선수나 아니면 김영 선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뛰어난다 뭐야 막 될 텐데요. 도전을 치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1차 시도입니다. 와! 이제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편안하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탄력 받았다.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편안하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탄력 받았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 아, 사람 손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 사람 손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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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30년! 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m 36cm.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 최고의 깜빡 스타. 정말 부담되겠다. 김기환 선수입니다. 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이가 너무 좋은 기록을 해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넘어서 보겠습니다. 와~ 일단 괜찮은 각오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문성부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김요한 선수가 3m36의 지태환 선수 기록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하신 거 아니면 실패로 보십니까? 항상 저한테 이겼었거든요, 이완 형이. 언제나 이겼는데? 네, 오늘만큼 졌으면 좋겠습니다. 2등이란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드디어 밀가루를 묻히고 있습니다. 1차 시도, 도전을 외치십시오. 도전! 일단은 26, 7에서 일단 3m 27 7 정도 됐는데 네. 일단 김미영 선수도 좀 놀리는 것 같아요. 세게 뛰면 될 것 같은데요. 3m 40만 찍으면 대박인데. 3m 40을 찍으면 승리죠. 40 될 것 같아요. 갑니다. 가자. 파이팅. 좋아졌어요. 아, 네. 헬스기 살아왔어요. 네, 이제 좀 적응이 좀 된 것 같은데. 손이 안 떨려. 손이 안 떨려. 타고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선수를 소개합니다. 오늘을 마치면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겼네요. 네, 운동 하나. 자, 이렇게 한 선수의 터가 진격을 하면서 한 번에. 한 선수의 블록킹.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바로 이 컴퓨터 세터 아닙니까? 왜 그런 별명을 줬을까요? 손에서 나가는 손 토스가 빠르다. 손에서 나가는 토스가 빠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과분한 그런 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하고 감독님하고는 그러면 학교 선배 사이고. 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김승희 감독님, 김승희 선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술이죠. 만날 수리야. 대구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유명하신 분. 아, 우리끼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올해 두 선수로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 명 정도. 아, 소주 한 병? 네. 예. 그리고? 네, 저는 한 명 반. 그러면 송민이 이겨야 됩니다. 저는 한 명 반. 그러면 송민이 이겨야 됩니다. 다시 물어. 다음부터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배구계. 아 진짜 조인성 코트 위의 조인성 오늘 서지 점프의 챔피언 진태환. 그리고 프로킹입니다. 정관이로 공격을 진태환이 막아냅니다. 그게 공격을 차단. 일단 뭐 조인성 일단 받아들이고요. 아닙니다. 뭐에 별명 조인성으로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87이었거든요. 그래서 키가 똑같다고 동생이 그냥 오빠 조인성 닮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학교 가서 좀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더니 예. 그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결국에 조인성이라는 별명은 본인 입에서 출발된 거네요. 그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미 중학교 때 187이었다고요? 네. 아,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배구를 처음 시작한 게 길거리 캐스팅으로 시작이 됐대요. 맞아요? 아, 네.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네. 집 주소랑 막 이렇게 학교랑 그런 거 다 가짜고짜 길에서? 네, 뭐. 그때가 중학교 때입니까? 고등학교 때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솔직히 좀 늦는데, 그죠? 아, 좀 많이. 많이. 그 분야에서 프로까지 가고 투어를 나타내기에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태국보다 초등학교 5학년이 좀 많고요. 승리 선수로. 저는 4학년 때. 저는 4학년 때. 1년을 먼저 했다. 내가 선배다. 너 5학년 때 했냐? 나 4학년 때부터 했다. 됐냐? 야. 코트 위에 최용마. 아! 최용사 선수입니다. 어떻게 최용만이라는 별명이 생겼을까요? 아니 그게 대학교 때 이제 생긴 건데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 무슨 선수예요? 성민이 형이 좀 원래 좀 후배들 막 별명 같은 거 제일 잘 지어주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홍만 이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다 형들도 친구들도 다 그냥 이름이 없어지고 보통 다 홍만으로 있어요. 왜 그렇게 된지는 그 K1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네. TV 보는데 그 최용만 선수가 하고 있었,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석이를 봤는데 좀 많이 닮은 거예요. 아 좀 있긴 있어. 근데 진짜 닮았어. 네. 조금 닮았어요. 조금 있어 있어. 네. 최용만 선수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레머니가 대단하잖아요. 네. 최용석 선수도 세레머니 있어요. 네, 이불로도 따라한 건지 꼭 최용만 선수 세리머니 꼭 따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태권도 권리 약간 춤췄던 거. 최용만 선수가 이제 뭐 그 태권도 댄스를 하긴 하지만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팀 분위기나 사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세리머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아니 최용석 선수는 예. 이 허벅지가 그렇게 튼실하다고. 우리 카드 팀 내에서 선수들끼리 다 해봤는데 허벅지 씨름을 본인이 우승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허벅지가 그렇게 굵은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좀 힘이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좀 괜찮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볼까? 재현아 우리 재현아 와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재현이도 앉아.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말 꺼낸 거 아니야? 아, 괜히 말 꺼낸 것 같은데. 네? 소리 안 들려. 가위바위보. 저는 이렇게 오므리는 거. 아, 그러면 재현 선수는 이제 벌려야 됩니다. 네. 여긴 잡아야 되나? 자, 잡으면 돼요. 최용수 선수가 공격이죠. 재훈이도 안 밀려. 두 선수 공통점일 때 다리가 그렇게 굵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최 선수도 굵지 않아. 준비. 자, 끝. 시작하면 10초 동안 시간 드립니다. 네. 예. 시작! 네가 들어가고 자 이게 이거 벌리면 명실상부 참여해야 돼. 완벽하게 이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팀 애들이 약한 건가?
아니, 넌 왜 배우를 하니? 자, 다음은 배구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정광희. 아니 우리 전광 선수는 사실 프로 데뷔하기 전부터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네. 2011년도에 그 대표 선수 발탁됐을 때 문성민 선수가 쓰던 등번호를 전광 선수가 물려받았다면서요? 네, 그때 성민 형이 4번을 이제 달고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대표팀 뽑혔을 때 저한테 이제 4번을 주시더라고요. 번호에 무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멋있다, 번호에 무게. 4번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가대표 때 4번이 된 게 나이가 어려서 짬바를 좀 밀리다 보니 아 뿌린도 4번 하고 싶은 생각 아니고 4번 그렇게 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떤 번호 좋아했어요? 저는 뭐 7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달고 있는 15번이라든지 네. 유한 선수는 몇 번입니까? 저는 지금 대표팀 처음 들었을 때 14번 14, 15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아 야 아니 이게 이긴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15번 더 좋아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14번부터 15번 딱 예. 더 이래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짝짝 따라붙어 15번 팀을 우승 이끌었던 예 에이스의 에이스 송명근 선수를 소개합니다. 왼쪽으로 송명근 스파이크 다시 한번 송명근 연속 득점을 하고 후위 득점도 추가하고 있는 송명근 그렇습니다. 감독님 팀 선수잖아요 이번에 네. 우승의 주요. 네. 송명근 선수 어떤 선수예요 감독님? 밝고요. 그러니까 배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정말로 운동선수로서 전 최고라고. 그나저나 우리 송명근 선수도 우리 학진이랑 좀 아는 사이라면서요? 네, 학진 형하고는 중학교 때 같은 경기도권에서. 뭐 그런 라이벌 팀은 아니지만 네. 뭐 한창 이름을 날렸던 선수. 학진이가? 아 유명했어요? 후배인데 저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 진짜? 워낙 그 중학교 실력에서 좀 탑클래스로 많이 이름을 많이 알려줬어요. 아 진짜? 경기 사이에서도 탑클래스 했다고요? 네. 너 그랬어요? 아 진짜로? 야 학진 너 그랬어요? 그랬어요. 진짜? 네. 학진아 너는 여기 송명근 선수 기억에 있어? 명근이 예 송림 중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해요 그때. 야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이 우리 동네 배구다 참 진짜 오합지졸인데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우리 남자 배구 선수들과 2차 탁구를 시작합니다. 야 우리. 일단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달라요. 야, 처음부터 멋집니다. 달라.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슈퍼스타 아닙니까? 과연 스파이크 쓰는 뭐 이 스피드가 네. 얼마나 나오는지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는 손명근. 손성민! 우리 카드의 최용석. 들어왔어요. 어따리 여행! 다리 넓게! 자, 서브 잘 됐어요! 여행이 안쪽에 떨어집니다! 감독님, 감독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와! 와! 와, 좋아, 좋아. 88. 88. 오. 우리 최홍만, 최홍만. 최홍만. 희망의 최홍만 아닙니까? 자, 최홍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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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3kg! 받았어!
손 괜찮아? 받았어. 너무 아파. 자, 중요한 건 이제 2016년도 대한민국 V리그 슈퍼왕입니다. 자, 송명근의 1차 시범.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110점. 바로 기록을 깨는군요. 갑니다. 들어갔어. 더 올라가십니다. 112kg. 와. 112kg. 와. 더 올라갔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번에 서브는 목적 다 서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는 목적 타러 간다. 야, 받아야지. 당당히 받아야지. 이걸 공을 서브를 해서 여기 집어넣는데. 야, 이거 되겠어? 어렵지 않아요? 맞추는 거. 이게 농구로 3점 슛도 더 먼 거리 아니야, 이게. 농구로 쳐도 못 들어가는 건데, 이거. 한 선수부터 준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자, 우리 이번에 김요한 선수. 재밌어. 나왔다. 오케이. 하나만 들어가면 돼. 마지막! 감독님, 거 주보세요. 그 물통. 아, 이거 놀랐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건 진짜 어렵다. 어딘데? 와. 제발! 됐다! 제발! 됐다! 아! 동백만! 안 될까, 감독님? 감독님? 어? 이거 쉽지 않아. 맞추는 것 자체는 운이에요, 정말. 정강인 선수. 제일 잘해, 제일 아쉬워. 우리 동네 백물을 보호하셔서. 한선수 선수한테. 최홍석 선수한테 왼쪽에. 오! 네. 오! 루이! 유행이 아직까지 정식 경기할 때 한 번도 서비스 실패한 적이 없잖아. 네. 누구? 그러면 최홍석 선수를. 최홍석 선수한테 왼쪽에. 야,
정확하네. 역시 정확해. 역시 에이스야. 아, 네. 그다음 최태환 선수. 지태환 선수. 역시. 와. 야. 역시. 와. 야. 마지막에 시켜주세요. 마지막에 마지막은 목적타를 저 스파이크라고 가야지. 스파이크 서브로. 스파이크 서브로 김요한 선수한테. 알겠습니다. 자, 스파이크 서브로 김요한 선수한테. 김요한. 오케이 좋아. 김요한. 강화라 김요한. 갈게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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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한 번만에. 와, 한 번만에. 와, 한 번만에. 와, 대박. 와. 네, 이 정도입니다. 강화라 김요한. 야, 이걸 어떻게 한 번만에 성공하냐. 자, 그러면 저요. 아, 슬리피. 누구한테? 최홍석 선수. 송명규 선수. 송명규 선수한테? 다시 갈려나 모르겠다.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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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감독님에게 목적타 서비스를 보냈습니다. 좋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 한선수 선수한테. 자, 그러면 코트에 야전 사령탑 한선수 선수에게 가운데 먼저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지태환 선수한테 딱 보내고.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저쪽에 뒤에 송명무 선수한테 멀리 딱 보내고. 와. 와. 딱 보내고. 와. 와. 와, 멋있어! 와! 이야! 아, 뒤에 있어요. 와, 완전, 와! 나 저쪽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야! 자, 지난번 대결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간판 남자 배구 선수들과 우리 동네 배구단 8대4 모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프로배구 선수들과의 3대8 모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비록 모의 대결 또 점검에 가까운 대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승부는 승부기 때문에 오늘 좀 승리를 목표로 할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좀 공략해야 승리를 따낼 수 있을까요? 프로 선수들이 리치가 돼서 공격을 할 때는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부킹을 두 명이 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포인트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자 프로배구 선수들과의 3대8 모의 대결입니다. 저쪽 팀 3명밖에 안 들어와요. 야, 3명은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해. 서브 공략하는 거랑 브로킹 위치만 잘 잡으면 넘어가는데 빈 구멍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리시브 할 때 잘 받아서 우리 득점으로 빨리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워낙에 강한 서브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리시브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공식 경기라고 생각하자. 공식 경기라고. 자, 밑으로. 둘, 셋. 박진이 건 죽여야 되나, 이거? 박진이가 안 뜨면 박진이 건 때려버려. 아, 박진이 때려야 돼. 아, 박진이 내가 뜨는데. 나이스. 두 명이서 있다가 한 명 뜨고 두 명 나와서 수비하고. 세 명씩 돌아. 아, 근데 범위, 야, 세 명이라서 범위 넓까? 범위 넓다? 뭘 넓게 가져야 되는데, 넓게 가져야 돼. 그럼 피하지 말고 넘어지. 엄마, 이거. 나 지금 마음을 준비했다니까. 배구 좋아! 좋아! 얼굴 좀 집중해서 해. 빨리, 빨리. 세 명 이길 수 있어, 세 명인데. 집중해서 장난치지 말고. 세 명인데. 자, 저쪽 세 명이야. 모자라. 잡을 수 있지? 내가 많이 잡을게. 네. 공격해. 공 세고 높고 빨라. 준비 안 하면 다쳐. 강호동의 서브로 3대8 모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전광인 리시브 좋아요. 띄워놓고 성명근 연타로. 성명근 연타로. 아, 자, 아 준비됐어요? 다시 갑니다. 전광인 거쳐서 다시 한번 송명근 쪽. 드럼트 연타 처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명훈이 가볍다 가볍다 좋다. 저 앞에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응. 괜찮아 할 수 있어. 위 위. 그렇지. 다시 갑니다. 스파이크. 나왔어. 자 일단은 주심이 선심을 좀 부르거든요. 네. 아웃 아웃. 인인 것 같은데. 인인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인인. 인인데. 인. 인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안쪽이 들어온 것으로. 네. 엔드라인에 걸친 것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좋아, 좋아! 네! 가자, 가자. 어디, 어디? 자신있게? 네. 다음에 좀. 와! 박진아. 네. 사람 입고 왔고 때려야 돼. 네. 우리 연습이라니까, 지금. 네. 에? 너무 오지 마. 너무 넓어, 저기 오지 마. 이거 연타 봐, 연타. 연타, 연타. 네. 앞에, 앞에, 앞에. 나이스. 좋아, 너무 좋아. 올라갑니다. 길게 밀었습니다. 오만석이 맞고. 한나사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마이 사인 했잖아. 하나와 여기서 벌써 마이 사인 두 번이나 했는데. 안 들려. 하나 마이 하면 빠져야 돼. 헤이. 자, 헤이! 살짝 때려. 명구야, 네가 브로킹 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할게. 아니야, 그냥 하나만. 백투만 봐. 자, 서브는 한 선수. 요헤이 중앙 쪽. 약간 낮았는데요. 어렵게. 아, 포인트. 터치아웃입니다. 네. 헤이! 와, 와! 자, 지금 이지은 선수가 참 잘 돌렸어요. 네. 자, 지금 완벽하진 않았지만 빠른 속공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은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네요. 잘했어. 나는 배우 좋아! 배우 좋아! 자, 목적타! 명근! 점수는 3대2입니다. 송명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밀어줍니다. 살려냈고요. 아, 강남 토스 좋았어요.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왼쪽! 빨리 회전을 많이 걸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받았고요. 송명근 강타! 자!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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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근! 여기 좋아! 송명근 놀랬어, 지금. 놀랬죠? 송이요. 송명근, 남아. 야, 송명근, 집중 공개해라. 전광인의 서브입니다. 네. 하나. 야! 자, 흔들려요. 넘겼습니다. 전광인 살려놓고 송명근 강타! 레프트.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멤버 왔어 멤버 왔어 멤버 왔어. 하게 세 명인데. 그러니까 지고 있어. 예슬 화이팅! 점수는 5대 3. 서브는 전광인. 마이. 자, 오만 석 높게 떴고요. 강호동이 살렸어요. 그리고 3단 넘어갑니다. 뒤쪽에서 전광인이 받고 한 선수. 그리고 스파이커! 와. 자, 괜찮아. 괜찮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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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잡아.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어우, 체구상에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순간적인 이 공의 파워와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이 봄이 되면 실력이 더 뛰어나진 선수잖아요. 그렇죠. 아, 명구 좋아요! 아, 명구 좋아! 아, 명구 좋아! 명구 좋아! 저걸 어떻게 봐도. 그러니까 해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팀 현실이라니까 해봐! 해줬어, 해줬어. 자, 이번엔 그냥 사람한테 연타를 때려줘. 야, 대포다, 대포. 야, 저 어떻게. 이거 리얼로 해가지고 한 3점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어? 자, 배고 좋아! 배고 좋아! 아, 정말 날카로운 스파이크 세 번이 내리꽂히면서 6대3이 됐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전광인 선수가 넣고 있습니다. 나. 길게 강호동 몸을 던져 받았습니다. 형이잖아. 파벳 3단 처리 들어갑니다. 파벳 방향만 잘 바꿔주는 그런 공격이었는데요. 감각이 좋기 때문에 포인트로 연결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6대 4에서 서브는 좋답니다. 오케이. 길게. 좋아. 송명근이 밀어주고 이번엔 전광인의 스파이크. 나갑니다. 한 번 더. 아이고. 야, 정준이 씨. 야, 우리 들어갈 때까지 여유 좀. 또 넣어. 위에서 때려. 어우, 타점 되게 늦네. 천천히 떠요, 천천히. 자, 실책을 묶어서 6대5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잡아. 다시 한번 조타이 서브. 송명근 잘 받았고요. 전광인 제자리에서 블록 파울득점. 아가비 좋아 아 또 씨. 야, 블록킥 같이 떠줘야 될 것 같아. 예. 캐치 유치 아파. 마 열치라. 7대5 두 점 차고요. 서브는 송명근. 오만석 길어요. 일단 넘겼습니다. 한 선수가 주고 송명근 연타 처리. 오만석 그대로 터치아웃입니다. 한 선수가 주고 송명근 연타 처리. 오만석 그대로 터치아웃입니다. 마이 조심해. 잘한다. 우리가 힘이 딱 가야죠. 마이를 외쳐줘 봐봐. 좋아, 응. 좋아. 첫 번째 받을 때 마이 한번 외쳐줘 봐봐. 마이. 그러면 딱 질서 잡혀. 부탁해. 오케이.
캐치, 캐치 먼저, 캐치 먼저. 8대 5입니다. 백토스. 전우혁! 안쪽! 8대 5입니다. 백토스. 전우혁! 안쪽! 같이 놀랐어요. 자, 조정훈 선수 지금 공격 좋았어요. 송명근 선수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아, 괜찮아. 한 점이요. 우린 믿을 거 동일이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조동혁 선수가 사실은 선수도 아니고요. 그렇죠. 대구를 이전에 했던 선수도 아닌데 한 달의 훈련을 통해서 대구를 접한 조동혁 선수 치고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잘해요. 네. 스파이크. 8대 6입니다. 중앙에서 가운데로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 그렇죠. 8대 한 점차. 정말 수비가 잘 돼서 연결 외회의까지가 연결만 될 수만 있다면 네. 예찬영 팀도 확률 높은 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배우 좋아! 배우 좋아! 자, 하나 하나! 도발해, 도발해. 8대 7 한 점 차에서 확실한 서브. 스파이크 서브! 아! 스파이크 서브! 아! 들어왔어요! 압도적이야! 아, 포인트네요. 확실히 프로 선수들이 있는 코트는 빈 공간이 많습니다. 네. 아, 저 못 잡아. 아니야, 못 잡아. 나 잘 때리는데? 잘 때려. 아니야. 그냥 괜찮아. 아니야. 잘 올라가서 그래. 괜찮아. 잘 올라가서 그래. 잘 올라가. 연결이 잘 돼서 그래. 서브를 강공 때리고 서브. 네. 서브 때리고 레프트에서 크로스 맞고 스피드 스트레이트. 네, 알겠어. 오케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 중요한데. 대민이 사기를 올려줄 필요 없어. 대민이. 대민 좋아. 대민 좋아. 장난 아니야. 화이팅! 해볼만해! 할 수 있어! 집중해서. 아니 지금 현역 프로 선수 중에 제일 탑인 선수들만 와있는데 당연하지. 근데 지금 네. 송민건 선수가 감독님한테 뭐 불만했어.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진짜 세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팀에 있을 때부터 더 세게 때려요. 아니 감독님한테 불만 있는 거 왜 우리한테 냐고. 송민건 티프 공격. 둘, 셋! 아, 80대 8이야. 선수야. 야, 똑바로 해야겠다. 맞아, 그래, 맞아. 천지, 천지. 손 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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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송명근과 전광희 선수도 몸을 낮췄어요. 서브는 확진! 송명근 넘어지면서 받았습니다. 서브는 확진! 송명근 넘어지면서 받았습니다. 정광인에게 가고요. 오른쪽 정광인 네. 대각방향 넘어지면서 받았습니다. 정광인에게 가고요. 오른쪽 정광인 네. 대각방향. 오케이. 예. 아! 가비 가비 가가 가비. 지금 정확한 공격에 대한 코스는 지키고 있었지만. 네. 받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강호동 선수가 잡을 수 있는 볼을 못 잡은 지금 모습이에요. 와! 여기 좋아!
한 선수의 서브입니다. 점수는 9-8입니다. 달려듭니다. 학진! 럭아웃 득점! 점수는 9-8입니다. 달려듭니다. 학진! 럭아웃 득점! 네. 좋았어! 라스토스! 아우씨! 안 떴으면 들었어. 안 떴으면 들었어. 아, 들어왔어? 안 떴으면 들었어. 자, 생각보다 슬리피 선수 아 잘해주는데요? 네. 확실히 슬리피 선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수비 안정감은 주고 있습니다. 네. 나와 빠져 빠져 명예 빠져. 우리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갖고 해야 돼. 이길 수 있다는 거 잡는다 생각하고. 서브에 이재윤입니다. 송명근 띄워놓고 한 선수 퀵오픈 띄워놓고 한 선수 퀵오픈 안 보여. 네, 제 분명히 저한테 불만 있어요. 제 보니까 저한테 불만. 자, 한선수 선수. 네. 어떤 선수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세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서도 세트 부문에서 1위를 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11대 9입니다. 다 들어가. 세 명 다. 아니야. 아니야. 송명근이 나오고요. 김요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갑니다. 그치. 그래야지. 점수 내준 건 내준 거고, 빨리 준비. 오케이. 11대 9입니다. 류웨이 내려와서 올립니다. 박진! 김요한 맞고 터치아웃입니다. 자, 내려와서 올립니다. 김유한 맞고 터치아웃입니다. 안 잡았는데.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 봤어요. 아, 슬리피. 아, 배구를 몰랐어요. 어떻게 배웠어? 자, 하나 배웠어. 자, 배웠어. 아예 건들면 안 돼, 그런 건. 12대 9입니다. 강호동의 리시브 약간 밋밋했어요. 류웨이가 내려와서 3단 처리. 전광인. 자, 한번 볼까요? 김요한 올라갑니다. 나 세게 안 때려. 아. 이쪽은 우리 카바고 형님 이쪽 카바. 아, 네, 이 각도로. 자, 해봐. 13대 9에서 전광인의 서브. 나갑니다. 나 여기 또 세. 받아. 너 나스케치. 서브가 좋은 류회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전광인이 깜짝 놀랐고요. 김요한. 아, 수비됐습니다. 아, 됐는데. 이런 거예요. 와, 이거 수비인데? 위험했다. 또 세. 마이 사이! 가면 괜찮아! 자, 분명히 수비가 됐을 때 다음 연결 과정이 제 2선상에 있는 선수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네요. 공 각도가 얘가 있는 것보다 공이 이리로 오잖아. 너는 네가 나오면서 공이 오는 각도로 잡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네 거. 자, 해봐. 끝까지 해봐. 집중.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14대 10. 자, 다시 넘겼어요. 네. 한 선수가 직접 넘겼는데요. 확진이 반응을 했습니다. 달려듭니다. 확진이 반응을 했습니다. 달려듭니다. 아, 무서워. 14대 10. 아. 마무리. 점수형 좋아. 전광인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끝! 끝났어요. 와. 받을 수가 없다. 오늘의 우승팀은 대한민국 배구 올스타팀입니다. 김현 선수, 네. 배구를 사랑하는 에이스로서 우리 팀 배구단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세요. 쟤는 팀에서 일단은 배구라는 종목을 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또 이렇게 제가 또 듣고 해가지고 또 무궁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스타 남자 배구 특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야외에서 배구하기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날이죠. 내가 아시는 분이야. 내가 아시는 분이야. 아니지. 어머니. 와, 어머니 뭐. 진짜 너무 계절이 또 이게 이때가 그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어야 될 때인데 특히 운동선수들은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그래가지고